여기 조금 생소하고 이국적으로 생긴 사마귀가 있습니다. 엄연히 한국 종이지만 흔하게 볼 수는 없는 종이죠. 통통하고 색이 곱고 큰 눈을 가진 한국의 사마귀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넓적배 사마귀입니다. 넓적배 사마귀는 이름 그대로 배가 넓적한 모양이라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마귀보다 짧고 두꺼운 배를 가지고 있죠. 이 배를 예각에 가까운 각도로 꺾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넓적배 사마귀는 이렇게 배를 꺾고 앉아 있습니다. 넓적배 사마귀는 귀한 종류는 아니지만 다른 사마귀에 비해 흔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항상 나무에 붙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부러 찾지 않는다면 발견하기 힘든 것이죠. 나뭇가지 또는 나뭇잎 뒷면에 매달려서 위장을 하고 살아가는 습성이 있고 다른 사마귀에 비해 자주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점 덕분에 다른 사마귀에 비해 공격적이지 않고 사람 손을 잘 탑니다. 마침 사람은 사마귀에게 있어 나무처럼 큰 구조물이니 사람을 나무라고 생각하고 고군고분 올라오겠죠. 넓적배 사마귀는 크기는 작지만 덩치가 큰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길이는 50에서 70mm 정도로 작지만 근육질의 몸매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사마귀보다도 머리가 크고 앞다리가 매우 굵습니다. 머리가 큰 만큼 턱도 크고 무는 힘이 강하며 앞다리도 쥐는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어째서 덩치가 커졌는지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같은 나무에 서식하는 매미, 매미충, 노린재와 같은 곤충이 주식이 될 것이고 특히 매미는 저항이 세기 때문에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 턱과 앞다리가 강해진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마귀는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크고 강력합니다. 수컷은 몸이 가볍고 날개가 커서 잘 날아다니지만 암컷은 몸이 무겁고 날개가 수컷보다 작아서 비행하는데 훨씬 불리합니다. 특히나 길이가 작고 덩치가 큰 넓적배 사마귀는 비행에 더욱 소질이 없죠. 하필이면 배도 크고 무거워서 비행을 더 방해합니다. 먹이를 많이 먹었거나 임신한 넓적배 사마귀는 배가 굉장히 거대해지는데 이러면 날고 싶어도 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넓적배 사마귀는 종류 자체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에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넓적배 사마귀는 다른 사마귀에 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편이고 자연스럽게 서식지가 한정적입니다. 많은 곳은 많지만 없는 곳은 없는 거죠.